꼭 구독, 좋아요. 안녕. 제가 오늘 산 거에 대한 리뷰를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배송지만 뜯었어요. 뜯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뜯을 때가 제일 신나요. 짠. 오늘 뭘 샀냐면요. 짠. 바로 이거 샀어요. 캔들워머. 캔들워머를 샀어요. 캔들워머. 양키 캔들, 캔들워머를 샀어요. 이렇게 세트로 샀는데, 딱 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뜯었던 건가? 이게 뜯은 자국이 있는 것 같은데. 너 새 거 안 준 거 아니야? 캔들워머인데요? 이렇게 램프로 촛불을 녹이는 거. 그런 기능이 있는 캔들워머인데. 이렇게 높이 조절이 가능해요. 이렇게 높이 조절. 높이를 한번 조절을 해서 너무 높이면 위험하니까 떨어지지 않게 고정할 수 있는 요것도 달렸어요. 이렇게 해서 높이를 어느 정도 조절하고 돌려주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리뷰를 보니까 터지신 분도 있다고 해서 이렇게 보면 돌리는 걸로 온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요게 다예요. 광량 조절일 것 같죠? 광량 조절. 근데 이게 뭐지? 이게 껍데기가 벗겨졌는데 어디서 벗겨졌는지 모르겠네. 굉장히 더러운데 누가 쓰던 걸로 준 것 같이 굉장히 더럽네요. 이거 금박도 벗겨졌어요. 금박이 벗겨졌어. 잘 보이나? 어! 없어졌어! 어디였지? 여기 있다. 금박이 벗겨졌어. 이렇게 보면. 금박이 벗겨졌어. 버려! 버려! 자, 이건 잠시 이렇게 놔두고. 아, 내 집을 안 치워서 뒤에가 너무 더러워. 신문지로 쌓여서 작은 캔들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열려있었어! 이게 왜 우글우글하지? 이게 왜 우글우글하지? 이게 왜 우글우글해? 응? 이거 왜 우글우글할까? 이렇게? 왜 우글우글해요 여기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거 왜 이래? 우글우글해. 뭐 진짜 쓰던 거 갖다 준 거 아니야? 근데 높이는, 아, 높이도 여기도 이상해. 이런 걸로 전하기 좀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걸로 전하기 좀 그러니까. 친구는 2018년 11월 2일 신문인데요. 그날 저의 운세는 어땠을까요? 운세가 나와 있는데, 여기. 외출은 삼가해라. 이건 됐고, 신문은 됐고, 한번 켜서 해보겠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좀 삐뚠 거 같지? 삐뚠 거 같은데? 내 마음이 삐뚤었나? 이렇게 됐고, 전구를 키면, 이렇게 광량 조절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 광량 조절이. 이렇게 광량 조절이 돼요. 우리 집은 송이가 있으니까, 촛불을 켜놓는 거는 어림도 없어. 위험해. 그래서 카메라를 바꿔서 키면 최고 시기로 해야 되나? 블루오션이었나 이게? 블랙오션이었나? 응. 향기 되게 좋네요. 블루오션이라고 써있는데 미드썸머나잇? 개봉했던 걸 갖다 보내줬네요. 너무 나쁜 거 아니야? 왜 나 흔 거죠? 색깔은 되게 예쁜 것 같아. 딜다운 줌. 한 1, 2분 켜는 것 같은데 아직 안 녹았어요. 최대 광량인데? 몇 분을 켜놔야지 이게 녹을까요? 송이가 와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나쁜 년. 너 이러다가 이거 쏟는 거 아니야, 송이야? 송이야! 밀착 인터뷰. 송이씨, 말 한번 해보십시오. 손가락을 한번 넣어봤는데, 뜨거워요. 뜨겁습니다.
밑에가 조금씩 녹는 것 같아요. 여기가 말랑말랑해졌어요. 아, 손가락 뜨겁다. 여러분은 손가락을 넣지 마세요. 뜨겁습니다. 이렇게 책상 한 켠에 두니까 이쁜 것 같아요. 제발 송이야 건들지 말아라잉. 송이만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잠깐 다른 거 리뷰하는 동안 초가 이렇게 녹았습니다. 역시 보고 있으니까 안 녹았던 거였어요. 근데 향이 펴지는데 이향잘산것 같아요. 냄새가 좋아요.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약간 비누 냄새 같기도 하고 제가 비염이 있어서 냄새를 잘못 맡긴 하는데 냄새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